라디오의 주인인 시언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밤에 책임져드린 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전에 한번 저희 골목길에서 저희가 이제 부사관 학교 근처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행군하시던 군인 아저씨도 이렇게 행군하고 가는데 이제 오후 6시 해가 껌껌할 때쯤 6시쯤 지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저는 처음 보잖아요. 군복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와 우와 하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아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아저씨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는데 거기 아저씨가 귀엽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건빵 그때 제가 먹었던 건빵과 똑같은 거 군대한테 그 건빵 주머니에서 건빵을 따가면서 이거 너 먹어 귀엽다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셨어. 갔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길 라인이 냇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위에는 다리가 있어요. 그 내과의 수심은 되게 좀 많이 얕아요. 저희가 다섯 살 때도 100가지밖에 안 왔어요. 아니 7살, 6살 때도. 굉장히 얕은 물인데 다음날 막 이제 경찰이랑 군인 아저씨들이 엄청 많아요. 군부대에서 사람 났어요. 거기서 누군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아, 아이고. 내과로? 네. 이렇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얕은 물인데도? 네. 그래서 이제 구경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른들이 못 가게 하죠. 애들 가지마, 거짓말. 어? 왜요? 왜요?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뭔가 일이 있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 직감을 했어요. 엄마도 맞아. 저기 가면 안 된다 라고 하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정육점을 하셨는데 손님도 오면 이제 다 거기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 이제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거기서 어떤 군이 한 명이 떨어져서 행군 중에 목이 꺾여 죽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을 대충 어린 나이에 알았고 저희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쓸 나이잖아요. 나가서 놀기 더 바쁜 그쵸, 나이기 그쵸. 때문에 뭐 시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골목길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웬 군인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헐레벅떡 되게 빠른 걸음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 꼬마야 하면서 또 주머니에서 건빵 이번엔 건빵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돌아보더니 저기까지 같이 갈래? 이러는데 제가 저기에 건빵이 있다네. 같이 가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딱 잡더니 가지 말지요. 좀 무섭대요.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해? 친구가 딱 손 가르치면서 야 저번에 저 아저씨는 못 썼었는데 오늘 안 썼어? 근데 좀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저 아저씨 이상해. 그래서 아저씨가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보통 지금 생각하면 군인은 혼자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럴 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 아저씨 모자 안 썼어 이상해. 그래서 그리고 실외에선 군인은 무조건 모자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아저씨 왜 모자 안 썼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내과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생각난 거죠. 아 그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건빵이 없네 라고 했던 거는 이미 줬으니까. 군복을 쓰지 않은 거는 못 꺾였으니까. 건빵을 준 군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네네.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얘기인데, 달려갈 때 무서웠어요. 익사가 아니어도 수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익사여야 돼요. 아니, 그 물 쪽으로 죽게 되면 수살기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물귀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물귀신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 자기가 이 이승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군인이 누군가를 자기가 여기서 데려다 놓고 자기는 이 이승을 떠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죽은 이유가 익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죽고 옮겨졌거나 뭐 최종적으로 버려진 데가 물이거나 목이 꺾여서 돌아가시고 최종적으로 냇가에 굴러 떨어졌거나 뭐 이래도 수살기가 되냐고 들어본 거예요. 그건 좀 애매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죄송해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디테일하시네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까봐. 그러면 이거네요. 그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 중간에 태어나면 화계장터. 섬진강 줄기 따라. 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과연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하동 사람 아니면 구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정확히 그 중간 경계선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것은 출생 신고를 어디다 했느냐. 그렇죠. 그 목이 꺾여서 죽은 귀신도 어디다가 이렇게 추사표를 던졌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파급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경계선으로 이제 물에서 네네. 갔냐. 굉장히 딥하지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 근데
뭐 머리털이라도 하나 물에 들어갔으면 수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 이제 물가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살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심이님입니다. 여보세요. 순심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순심이님 이렇게 네. 또 그 너만하는 비슷한 얘기 이렇게 제보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왕님하고 대포님을 아시나요? 저 그 팬더마츠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누르셨나요? 네, 다 눌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 빼실 거죠? 오늘 오늘 정하는 거야? 네, 네, 네. 당분간은 좀 보겠다. 안 빼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순신님은 뭐 귀신에 대한 사연일까요? 아니면 미스테리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고요. 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희 집안에서 있던 일입니다. 집안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제보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저는 지금 이제 시골에 살고 있고요. 지금이 시골에 산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오. 그리고 이제 완전 깡촌이라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을에 5채, 6채 정도밖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너무 어릴 때 저랑 오빠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네. 조부모님이랑 같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네. 제가 7살 때까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고 한 4-5살 때까지도 증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6명에서 옛날에 이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보통 다 이제 축산업을 하시거나 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이었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밭에 가서 그냥 흙장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커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증조할아버지랑 같이 밭에 가서 놀았던 기억은 많은데 네. 증조할머니랑 같이 밭에 가서 놀았다거나 이랬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우리 증조할머니도 같이 밭에 가시지 않았었나? 왜 기억이 없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조할머니께서 이제 대자비를 하러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자비가 뭐예요? 그게 뭐죠? 저도 이제 대자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까 이제 무당 옆에서 이렇게 배를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대자비. 있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뒷배를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네네 그렇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증조할머니께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할머니가 알려주신 이야기로는 저희가 지금도 이제 버스가 하루에 10대도 안 다녀요. 왕복으로 다 10대도 안 다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네네. 제가 한 4살 때였으니까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버스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고 이제 도로가 있긴 했는데 그 마을 안쪽 길은 경운기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잘 못 가가지고 이제 증조할머니께서 무당분을 쫓아다니시면서 대자비를 하러 다니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 다고 들었고 그날도 이제 할머니께서 대자비를 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아침에 가셨다 그랬는데 밤이 늦도록 이제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돼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이제 증조할머니 거의 계시냐고 네.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혹시 거의 계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아까 한참 전에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을이 작다 보니까 네. 증조할머니 걸음으로도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네. 집에서 나가신 지 한참이 되도록 저희 집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을에 저희 친척분들이 좀 같이 사셨거든요. 그 친척분들이랑 저희 증조할머니를 찾으러 가셨는데 진짜 몇 시간을 뒤지고 뒤져도 증조할머니를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이제 너무 늦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이제 다들 들어가시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할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른 이웃 주민분이 전화 주셨는데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신 데가 논두렁길이었어요. 네. 논두렁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굴러떨어지셨는데 네, 아무도 못 찾고 겨울이라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좀 농기계 이렇게 지나다닐 정도의 길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큰 길로 다니시고 네. 논두렁길로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돌아가신 그날 논두렁길로 걸으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희 아빠가 이제 따로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랑 네네. 아빠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증조할머니께서 이제 없어지신 그날 저희가 못 찾은 그날 아빠는 이제 타지에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실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네네. 잠에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발 밑으로 현관문이 보이는 집 구조였대요. 네네. 근데 그 현관문 앞에 검은색 한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가위에 눌린 줄 알고 막 잠에서 깨려고 막 발버둥 쳐보고 해도 잠에서 안 깨지더래요. 네네. 근데 뭔가 느낌이 더 이상해가지고 집을 딱 돌아봤는데 집을 둘러봤는데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가 한 명이 더 서 있었대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가자 너 이제 갈 시간이야 너 이제 가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증조할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얘는 아직 아니야 나랑 같이 가 그러더니 그 사람들 손을 잡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깨어났는데 아침이었고 아빠가 그 아침에 전화 받으셨는데 받으신 전화가 증조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아직까지도 뭐 대잡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네네. 근데 그냥 저희 할머니께서 그냥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증조할머니가 그런 좀 이제 신기가 있으셨다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증조할머니가 뭔가 아시고 막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네. 대자비.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났던 건데 우리가 이제 당직기 말고 윤플릭스 했을 때 네. 저승거리라고 했는데 그때 대자비, 길자비 뭐 이런 비슷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잡고 이렇게 있던 네, 분을 대잡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네 무당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하러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물이 세신데 할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업을 무업을 태우면서 그 뒷배를 본다고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 뒷배를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아까쯤에 사자님이 처음에 이제 두 분의 사자님이 보이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삼사자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시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네.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막으시고 하신 걸로 지금 비춰 보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왜냐면은 사자님이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예고예요. 네. 앞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해주시는 거고 삼사자님이 네. 오셨을 때는 그 이거는 너를 당장 데리고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네네. 예. 네. 근데 할머님이 그런 부분을 이제 미연에 아시고 이제 자기 당신이 막으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비춰집니다. 저는 증조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손자니까 그렇죠. 네네 네, 손자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어려. 네, 나랑 같이 가 이렇게 해서 나랑 같이 가자. 소름 돋았어. 그래서 사자님을 물르게 하신 게 아닌가 할머님이. 아 네네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어쨌든 증조할머니도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기가 세시구나. 좀 뭔가 좀 안타까운. 그죠. 그래서 기가 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하시는 얼굴인 것 같아서. 네. 증조할머니 때부터 그런 그 좀 뭔가 기운이 터프함. 아, 그러네요.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는 네. 할머니께서, 그 사자들한테, 아, 쟤는 안 돼. 나랑 가. 그죠. 반말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할머님들은, 아유, 사자님 오셨습니까? 근데 저희, 얘는 아직 어립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이러는데, 대자비 하셨던 할머니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격상, 저는 사자 때 딱 일어나더니, 얘 아직 어려. 너랑 같이 간다. 실시 이렇게 가셨을 거.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제보자님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너무 추워요. 여기서
저러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지금.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저희 증조할머니 돌아가시고, 아, 3년 뒤에 저희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7살 때니까, 그때도 한 20년 전이긴 한데, 그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마을에 그 할아버지 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다 너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에는 할아버지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할머니들만 계세요. 마을에 남자를 다 모셔갔네요. 네, 그러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엔 다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산탈도 경우가 있긴 한데. 산탈도 있고요. 어, 아니면 선왕에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대포 형님께서 선왕 사랑이 좀 있으시다고. 네. 왜죠? 흉가를 가는데 선왕만 찾으신다. 그 시골 마을이면은 제보자님 마을에도 어떤 선왕나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당이라든가? 원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집 뒤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저희도 옛날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간 거거든요. 같은 마을 안에서 이제 위치만 바뀌긴 했는데 이제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그쪽을 아예 싹 밀어버렸어요.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원래 그 상여집도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근데 저희 증조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그 상여집이 없어지고 이제 거기가 밭으로 변했어요. 아 그러면 좀 네, 다 이게 연결돼 있네요. 사실. 알겠어요. 우리 순시미님의 사연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어,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